꿀벌은 부지런하다. 이른 봄 미처 새싹이 나기도 전에 꿀벌은 겨우내 얼었던 벌집을 손질하고 새로운 봄을 맞을 준비를 한다. 꿀벌이 벌꿀 1g을 얻기 위해 약 8천 송이의 꽃을 방문하는데 이 비행거리가 약 40km에 이른다. 양목 농가에서는 벌통 하나에서 50kg의 꿀을 얻는데 이를 위해서 꿀벌은 4억 송이의 꽃을 방문하고 약 200만 km, 즉 약 지구 50바퀴를 비행한다. 꿀벌은 초당 230회의 날개짓을 한다. 곤충은 몸이 작을수록 부력을 얻기 힘들어 나귀의 짓을 더 자주 해야 하는데 꿀벌보다 몸집이 8분의 1인 과실파리가 초당 200회의 날개짓을 하는데 비해 엄청난 노력을 하는 셈이다. 날개짓은 벌집 내에서도 활발하다. 꿀벌은 벌꿀의 건조와 벌집의 온도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날개짓을 한다. 부지런함은 애벌레 돌보기에서도 나타난다. 꿀벌은 애벌레 한 마리 돌보기 위해 하루에 1300개를 방문하고 2800마리의 일벌이 참여한다. 꿀벌은 참 민주적이다. 꿀벌은 여왕벌을 중심으로 일벌, 숫벌의 철저한 수직적 계급체계를 이루어 여왕벌만 떠받들고 살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양봉가이면서 미국 코넬대 생물학 교수인 토머스 실리는 꿀벌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통해 여왕벌의 제왕적 통치체계를 부정한다. 대신 꿀벌 집단은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하는 일을 여왕벌에게 이림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의사결정 구조를 따른다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 꿀벌은 새로운 여왕벌이 나오면 기존의 여왕벌은 벌집을 떠나 새로운 집터를 찾게 되는데 새로운 집터의 선정과 여왕벌을 따라 나갈 일벌의 포섭은 철저히 경쟁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 선발대를 맡은 일벌들은 팔자춤, 엉덩이춤, 반월돌기 등 다양한 동작을 통해 그들이 찾은 집터가 매우 아늑하고 살기 좋다고 설득하는 한편 중립적인 벌을 포섭하여 단계적으로 모든 벌들의 동의를 이끌어낸다. 꿀벌들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공동체 모두를 만족시키는 만장일치를 추구한다.